난희, 이쁜 내 딸. 딸이 하나 더 있어? 이제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한테 뭘 더 물려받고 싶진 않은데. 우리 집 여자들한테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단다. 설마 유전병까지 있냐? 놀라지 마라. 절대 반지다. 몸 반지? 절대 반지. 좋아하는 남자가 너한테 이 반지를 끼워주면 그 남자 눈엔 네가 자기 이상형으로 보이게 돼. 물려준다는 게 망상장애구나. 잔다. 예뻐 보인단 망상이면 지금의 삶보단 나은 것 같아서. 안 믿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다. 이건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시다. 뭐야? 할머니들은 다 못난인데 할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제 알겠냐? 이 반지가 절대 반지라는 걸? 그럼 엄마랑 아빠도? 네 아빠가 맨날 뭐라 그래? 나보고 고소용코에 심은 하늘에 고윤정 입술이라 그러지? 네 아빠 눈엔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얼굴이? 이 얼굴이. 설마. 아니. 아니, 아니. 고소용 아니. 진짜? 그럼 이 반지만 끼고 있으면 평생 그 남자가 나를 이상형으로 본다는 거야? 대신 그 남자 앞에서는 무조건 이 반지를 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네 본래 모습을 보게 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걸 대체 어떻게 끼워 달래냐. 어, 저기! 어? 너 그때 개? 난 그냥 개구나. 뭐? 아니, 개 맞는데. 어, 갠데. 어... 날 보러 온 건 아니지? 난 우리 인연이 한 번으로 충분할 것 같았거든. 어, 그치. 그런데... 나! 술 좀 사주라. 나 아무 여자랑 막 술 먹고 다니는 그런 남자 아닌데. 아무 여자 아니야. 네가? 딴 여자도 올 거야. 누구? 수지보다 예쁘고 가슴은 한 이 정도? 엉덩이는 축구공만 하고 다리는 여기쯤. 팔꿈치는 퍼펙트 푸른 것 같이 희고 발꿈치는 찐빵처럼 부드럽고 두피부터 겨드랑이까지 이쁜 애. 젠틀맨 퍼스트. 오. 맛있지? 쭉쭉 마셔, 쭉쭉. 아, 네가 사는 거다. 그날 병원비 두둑히 챙겼을 거 아니야? 야, 딸랑 3만 원 받았거든. 왜? 아니 원래 도우미로 간 거라서 돈을 업체에서 받아야 된다나 뭐라나. 근데 업체에선 상의 없이 근무지 이탈했다고 규정 위반이라 그러고. 야, 도우미로 갔으면 인사나 하지. 오치랑 왜 하냐? 지네 오빠 잘린다잖아. 하, 답답한 거야? 무식한 거야? 무대 바치고 팔 까지고 꼴랑 3만 원 받은 주제에 누가 누굴 배려해? 나 힘센 거 어따 써. 지네 오빠 안 잘렸고 예쁜 모델들 살렸고 내 인생이야 뭐 언제나 백스테이지였고. 백스테이지? 너처럼 평생 무대 앞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평생 무대 뒤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소주 왜 잘 말게?
소개팅에서 남들 커플 되는 거 지켜보면서 2시, 3시까지 버티다 보면 난 놀 게 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알아? 여자애들이 소개팅 갈 때 나는 꼭 데리고 나갔다. 지들 이쁘게 보이려면 나 같은 애가 백스테이지 딱 깔아줘야 되거든. 그렇게 솔직하진 말지. 동조하기도 이상하고 위로하기도 곤란하네. 어디 가선 안 해. 지금 네 앞에서만 하는 거야. 왜? 난 사라질 거니까. 얼굴 못 낳고 무식하게 힘만 세고 인기 없는 난 네 앞에서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마법이라도 부리게? 부리면? 나한테 끼워봐. 뭐? 마법 보여줄게. 끼워보라고. 꿈이었나? 온다 온다 온다. 뭐니 쟤 지금? 나 지나친 거니? 이름이 뭐야? 이름도 말하기 싫고? 158464 모난희. 보자, 너랑 나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여자야. 뭐래? 사귀지? 날 몰라봐. 이 얼굴을? 아,
이 대단한 치욕을 어떻게 되돌려주지? 나 이번 패션쇼에 무조건 걔 모델로 세운다. 유주야, 서프라이즈. 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변태도 넣은 거 알아? 와, 나 없이 못 살 줄 알았더니 문화인 장학금 받고 잘만 살고 있었네. 야, 말도 마라. 내가 알바하면서 뭔 굴욕을. 그냥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말지 싶어서. 나니 좀 봐라, 나니 밥만 해라. 넌 언제 나니만큼 할래. 한국 오자마자 우리 엄마 레퍼토리 또 듣게 생겼다. 아이고, 나야말로 너 보니까 강미주 반만큼만 생기고 싶다는 생각이 또다시 솟구친다. 근데 너 파리에서 아주 온 건 아니지? 설마 뭔 일 있어서 온 거야? 일은 무슨 일. 근데 왜 학기 마치기도 전에. 야, 너 가방에 있던 애 빨간 다이어리 혹시 못 봤어? 아, 그거 굴러다니길래 너 오면 주려고 내가 집에다 갖다 놨지. 다행이다.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였어? 중요한 거 같다. 나보다 낫던 남자한테.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상하던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거봐, 이상하잖아. 아니, 저기. 그럼 이거라도 갖고 가요. 그걸 왜요? 나한테 연락하고 싶을 테니까. 내가 연락할 것 같아요? 네. 왜? 질문이 많아서요. 연락 안 할 사람이면 네 하고 갔겠죠. 널 봤다고? 어떻게? 내 말이, 내가 반지 끼고 남산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 남산에서 봤냐고. 그러게, 이상한. 아, 걔가 거기서 지 이상형을 만났었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보니 네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탤런트 엄영란이랑 똑같이 보였다고 하더라고. 78년인가 길 가다 진짜 엄영란을 만났는데 할머니인 줄 알고 안았다가 뺨 맞은 적도 있댔어. 그럼 반지를 끼면 세건이 눈엔 내가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이것도 먹어봐. 녹는다. 완전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난 그냥 우동 같은 것도 잘 먹는데. 내가 너 사주러 왔을까? 응? 미리 먹어보려고 금요일에 모나니 만나기로 했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날 사기친 거 갚는다며. 걔네 집에서 알바하고 방까지 드나드는 사이면 네가 나는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치? 걘 내가 너무 잘 알지. 자, 마셔봐. 걔가 뭘 더 좋아할지. 안 보이면 오른쪽이 팝콘, 왼쪽이 콜라다. 아, 손잡고 싶으면 오른쪽은 딴 남자, 난 왼쪽이고.
아, 이 대사는 좀 약한가? 어? 아니 나는 걔가 남자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대사로 설레겠냐고. 너 대사까지 연습해? 난 또 설레지 마 넌. 너 누가 설레? 좋아하지도 말고. 너 나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다. 연습하는 거지. 나중에 울고 불고 어? 박세건이 나한테 상처 줬네 어찌나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이 얼굴로도 좋다는 놈 있으면 둘 중 하나야. 사기꾼이거나 아빠거나. 남잔 예쁜 여자 좋아한다. 문화님 맥주보다 소주 좋아하고 주량은 소주 2병. 향수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장미향. 그리고 사과 좋아해? 걔가 과일은 사과, 수박, 포도순으로. 아니 말고 너. 나? 내가 수고비 같은 건 꼬박꼬박 챙겨주는 성격이라. 사과 얼마예요? 예, 8개에 10,000원이요. 여기다 담아요. 이리 줘봐. 내가 부를게. 야, 빨갛고 이쁜 거 많은데 왜 못생기고 흐미는 거 골라? 남겨질까 봐. 예쁜 것들은 다 누가 데려갈 테고 얘들은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봐줄 테니까. 아이고, 학생이 사과 볼 줄 아네. 사실 못난 게 더 달고 맛있어. 이런 건 죄 약치고 광맨 거고 얘들은 비도 바람도 스스로 다 견디며 큰 것들. 봐, 꿀 들었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 거 갖고 가니까 내가 떠리로 두 개 더 준다. 싫어요. 똑같은 사과인데 왜 얘네만 떨이에요? 그럼 진짜 못난 거 같잖아. 이렇게 꿀든 걸. 똑같이 8개 10,000원에 주세요. 아이고. 여기요. 예. 많이 파세요. 네. 잘 먹을게. 저기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라. 와, 나 지금 상처받을 뻔했어. 야, 누가 들으면 네가 나 차는 줄 알아. 너랑 난 안 보는 게 좋아. 데이트는 네가 연습까지 했으니까 난이가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 악수나 한번 하자. 고맙다. 간다. 뭐야? 쟤 왜 진짜 헤어지는 기분 들게? 남잔 예쁜 여자 좋아한다. 괜찮아. 예쁜 난이로 만나면 되는데 뭐. 반지만 있으면 걔는 내가 제일 예쁜데. 남산에서 널 처음 봤던 날. 날 보고 웃어줬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델 안 해도 된다며. 일러스트 뽑을래도 대충 사이즈는 알아야지. 자. 너 계획한 거지? 기대한 거지? 198? 이상하다. 난 네가 170은 돼 보였거든. 비율이 좋아서 그래, 비율이. 워낙 황금 비율이라 사람들이 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29? 아, 아까 학식에 제육볶음 나와서 세 그릇 먹었더니. 아니, 내가 30인데 어떻게? 너무 많이 먹었나? 여기 눈금 이상한가? 야, 가슴 잡아, 가슴. 나 아침에 뽕 장착했지? 거긴 몇이야? 여긴 대충 예상한 거랑 맞는 거 같아. 잘 잤냐? 어. 혼자만? 난 못 잤는데. 와, 스팸이 이렇게까지 진화하나? 안녕? 나 전에 남산에서 봤던 여잔데 전화 안 받아서 문자 보내. 시간 될 때 이 전화번호로 연락 줘? 아니, 네가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라는 거야? 잘못 버렸나 보지. 이상하네. 왜?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산까지. 아무래도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좀 자려고 그랬는데. 어, 오늘 알았어, 이따 봐.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안 되겠다, 나가자. 잠깐만,
이제 좀 괜찮네. 요 며 전화를 하란데도 안 해? 얘야, 모나니. 나 유치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었어? 야, 니네 과 탑이라며. 응, 탑. 지난 학기 장학생. 아, 그 탑. 난 또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가지 마. 내가 파리에서 제일 생각났던 게 뭔지 알아? 네가 새벽까지 말아주던 티백주. 말아봐. 못해? 섭섭하네. 난 네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줄 건데. 맞다. 넌 나한테 부탁 자체를 안 하지? 네가 나보다 뭐든 잘하니까. 내가 너 술 말아주는 사람이야? 친구끼리 것도 못해줘? 친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나 정도는 해줘야지. 네가 뭘 해줬길래? 나 아니 못 본 남자들 보여주잖아. 너 꼭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나 무시해야겠어? 난 너 파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을까 봐. 너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지? 뭐라고 들었어? 사람들이 너 착한 줄 알지? 나 챙겨주는 척하면서 결국 무시하는 건 너야. 알아? 티백주 말고 친구 모나니가 필요하면 그때 연락해라. 아, 쟨 생질이 무슨 얼굴 같냐? 이번엔 마음에 들 거다. 피자 왔습니다. 얼마에? 누나 괜찮냐? 너 어디야? 이제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뭐가? 이거 냄새가 죽여. 급해서 하나 꺼내줘. 못난이 진짜 30분 전까지 그렇게 씩씩대더니 피자 냄새에 고작 마음이 풀어지네. 근데 키스하면 사귀는 거지? 어? 어? 너 어라 그랬다? 오늘부터 1일이니까 사진?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원래대로 보이는 건가? 자, 여기 보고. 잠깐만! 왜? 아니, 엄마가 잘 있나 걱정이 돼서. 집이 바로 여긴데 왜? 아니, 좀 연락 한번 해봐야 될 것. 사진 찍으면 어떻게 보여? 원하니 아니,
이게 얼굴이 왜? 얼굴이 어떤데? 봐, 내 얼굴이 네 얼굴 두 개만 해. 반지 끼고 찍으면 예쁘게 보여. 봐봐. 이거 바바리 패션쇼에 나왔던 건데? 아는구나. 50대 아줌마가 입기엔 너무 화려하나. 본지가 오래돼서 어울릴지 어떨지도 모르겠네. 본지 오래됐으면 누구? 이모? 고모? 누군데? 아, 누가 놀릴 것 같은데. 아, 누군데? 응? 응? 엄마. 미국에 계시다는? 어. 엄마 오시는 날이 패션쇼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꼭 수상해서 엄마한테 상 타는 거 꼭 보여드리려고. 근데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지? Hi, mom. 이건 너무 캐주얼하고. Long time no see? 또 좀 이상하고. 인사하는 게 뭐 어렵다고. 너 연습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 자, 세건아, 아들. 우리 엄마 그렇게 호들갑 떠는 스타일 아니다. 미안. 그럼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아, 예. 너 면접 보냐? 사장님 만났어? 안 한댔잖아. 원래 엄마한테 반말했어, 존댓말했어? 엄마! 생각이 안 나. 뭐? 7년 만에 보는 거거든. 미국에서 재혼하신 이후로 쭉 못 봤으니까 15살 이후로는 처음? 어쨌든 됐어. 안 해. 해봐. 7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 예. 하이, 맘.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나랑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문이 열린다. 엄마가 나온다. 아들. 우리 아들 더 멋있어졌네. 잘 컸어. 좋아.
쪽팔려. 너 다른 데 가서 울면 안 된다. 박세건 우는 거 나만 보고 싶으니까 울고 싶으면 꼭 나 찾아와야 돼. 걔가 우리 학교였어? 그물엔 걸렸고 이젠 건질 일만 남았네. 여긴 왜? 날 좀 그려주라. 어떻게? 네가 보는 내 모습 그대로. 왜 그래? 네가 날 처음 본 게 남산이랬지. 나니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 너다 누굴 좀 만나서. 그때 내가 들고 있었던 다이어리가 혹시 빨간색이었어? 응. 외주 체험 갔다가 니네 집에서 그 다이어리 봤는데 거기다 내 연락처 꽂아놓고 6개월 동안 내 연락 안 했잖아. 6개월 만에 연락하는 거면 문자가 날까 전화가 날까? 아까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네. 안녕? 나 전에 남산에서 봤던 여잔데. 얘 왜 전화를 하란데도 안 해? 너 왜 그래? 나니야! 나니! 너니? 넌 누구한테든 사랑받을 수 있잖아. 난 처음인데, 태어나서 처음 겨우 사랑받아보는 건데. 미주야, 난 어떡하면 좋니? 여보세요? 어디야?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나 학교. 잘됐네, 나도 학교인데. 너 학교야? 학교는 왜? 전에 내가 연락한다던 남자 있지? 걔 알고 보니 우리 학교더라? 너 지금 어딘데? 나? 예디대.
괜찮아? 야, 어제부터 연락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게 나랑 어디 좀 가자. 넌 내가 예뻐서 좋은 거지? 그래, 너 예뻐.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안 예쁘면? 뭐하러 그런 가정을 해? 네가 이렇게 예쁜데. 아니면 너도 나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 예뻐서 좋고 잘생겨서 좋고 그게 뭐 어떻다고 갑자기. 너 무슨 일 있지? 어제부터 이상했어. 무슨 일인지 말해. 얘기하라고! 난이 못 봤어? 뭐야? 난이 너랑 있는 거 아니야? 전화기 안 갖고 왔어. 니들 싸웠냐? 싸운 게 아니라 너 난이랑 15년 친구랬지? 근데? 이게 내 눈이 이상한 건지 걔가 이상한 건지 물속이라 제대로 보이진 않았는데 순간 걔가 아닌 것 같았어. 너 이 새끼 아무래도 수상했어. 보자마자 예쁘다는 등 설칠 땐 언제고지 뭐? 걔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됐고 너 로비 쪽으로 가. 난 식당 쪽으로 가볼게. 보나니! 나니야! 보나니! 태연아! 너 괜찮아? 야, 왜 이렇게 젖었어? 세건인? 세건인 나 안 찾아? 너 걔랑 무슨 일 있었지? 내가 말했잖아, 걔 위험한 애라고! 그런 애 아니라니까! 이 상황에서도 걔 편 들어? 어? 걔 나 보자마자 네가 아닌 것 같았다 헛소리까지 짓거렸다고. 봤구나. 일단 가서 옷 부탁을 입자. 안 돼. 세건이가 나 보면. 둘 다 왜 이러는 건데? 태연아, 나 꼭 찾아야 될 게 있어. 나 갔다 그래. 뭐? 나 갔다고만 해주면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할게. 어? 갔다고? 아니 그렇게 도망치듯 나가서 나한테 연락도 없이 갔다고? 아이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일까지 무리했나 봐. 너 지금 말하는 거 다 진짜 맞지? 난 이 못 믿어? 난 마무리할 게 남았어. 너도 얼른 들어가.
너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걔가 왜 나한테 빠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 못하잖아, 너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뻐서. 걔가 왜 오래 봐야 이뻐? 보자마자 이쁘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진짠지 아닌지는 반지 찾고 네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래. 뭐 믿기진 않지만 그런 반지가 있다고 쳐. 그래서 앞으로 너 어쩔 건데? 얼굴 속여가며 계속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하려고 했어. 걔가 날 누구로 보는지 알아보려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 그래도 나 걔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런 얼굴이라는 거 알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 얼굴 들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반지 좀 찾아주라. 끝낼 테니까 제발 좀 찾아줘. 얘는 또 왜 안 받아? 여기 떼놓고? 하, 진짜. 박세건! 와, 결국 나 여기서. 너 왜 여기 있어? 인사가 매우 거칠다. 왜 여기 있냐고 묻잖아, 모나니! 모나니? 강미주? 미주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안녕. 나 모난이야. 알아. 네가 모난이가 돼줘. 뭐? 아, 왜 자꾸 사라져? 아까 집에 갔다면서. 그게 집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온 거야. 왜? 아프다며. 아, 아프지. 아픈데 미주가 자기 여기 있다고 고민 좀 들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유치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박세건 이상형이 나라서 걔 눈엔 네가 나로 보인다? 박세건은 너를 강미주로 알고? 그게 말이 돼? 야,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배터리가 나갔었어. 미안. 강미준. 갔고? 일이 좀 생겼대. 우리도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자. 아,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응? 걘 지금까지 내가 넌 줄 알고 만난 건데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얼굴이라는 거 알면 상처받을 거야. 그러니까 부탁할게, 미주야. 말이 되는 부탁이라 해야지. 말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고. 내가 네 부탁 들어준다고 한 건 이런 게 아니라. 미주야, 제발. 제발. 대신 조건 하나만 달자. 뭔데? 내가 걔 사랑하게 되면 그땐 밝히는 걸로. 언제까지 남의 이름으로 연애할 수 없잖아. 알았어. 그때가 되면 내가 다 말할게. 근데 니는 어디까지 했어? 어? 내가 모난인 척하면 오늘부터 걔랑 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잖아. 손잡아도 되고 키스해도 되고 자도 되는 거지?
배수구 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아. 주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왜 그래, 너? 미안해. 태연아 고맙고 미안해. 이건 내 손으로 꼭 주고 싶었는데. 뭔데? 태연아, 나 반지 끼고 세건이 만나면 나쁜 년일까? 뭐? 딱 한 시간만. 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잘 지내, 건강해 얘기하고 선물 하나만 주고 그러고 오면 되는데 그래도 나 나쁜 년일까? 원하니! 언제 왔어? 나 기다린 거야? 어디 좀 가자고. 잠깐. 난이 냄새. 요새는 통 안 나는 거 같더니. 오늘은 힐도 안 신었네? 왜? 이제야 좀 모난이 같아서. 우리 오늘 한강 가서 자전거 한판 때리는 거 어때? 끝나고 맥주 한 잔. 응? 안 되는데. 오늘도 싫구나? 아니야, 가자. 진짜 좋다. 걷는 거 아니지? 자전거 탄 거 맞지? 나 먼저 간다. 야, 레이디 퍼스트 몰라? 같이 가! 왜 이렇게 안 받아? 박세건. 응? 한 번만 안아주라. 난 예쁜 여자만 안아주는데. 나처럼. 잘 지내. 건강해. 군대 가냐? 군대 말고 다른 데 좀 가자. 알겠습니다. 자. 무난히. 입어보시겠어요? 네. 엄마 오시면 연습한 대로 인사 잘하고 선물해드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입어봐라. 내가? 원하니? 모나니? 뭐야? 왜 모나니가 두 명?
나니야, 혜주야. 너 뭐야? 반지 찾은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와주려던 사람한테? 내가 다 설명할게. 처음부터 네 말 듣는 게 아니었어. 너 이거 빼. 해서 네 얼굴 보여주라고. 잠깐만. 잠깐만, 미지. 잠깐만. 민주, 잠깐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러지 마. 어, 잠깐만. 강미주? 난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나한테 이걸 끼워봐. 반지를 끼면 네 눈에 내가 강미주로 보여. 원래 남산에서 만났던 네 이상형. 뭐? 빼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그럼 수영장에서 그날 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 반지가 이게 말이 돼? 그럼 내가 널 사귀었다는 거야? 너랑 손잡고 너랑 데이트하고 너랑 키스하고?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상대방이 반지를 끼워주면 그 사람 눈에 내가 이상형으로 보인다길래 난 네 이상형이 미준 줄 모르고 알고 나서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날 수영장에서 반지를 잃어버려서 미주한테 나인 척 그렇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데? 너란 거야? 걔란 거야? 네가 좋아했던 사람은 강미주야. 미안해. 미안해, 세곤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곤아. 아니야?
뭐지? 이 극적인 전개는? 아니야, 갈게. 네. 그래. 벌써 딴 남자 만나서 하하호호? 너 저놈한테도 반지 껴달랬냐? 됐어? 야. 하나만 확인하자, 우리. 그렇지도 않지. 그래, 내가 너한테 떨렸을 리가 없지. 설렜을 리가 없지. 전화기 줘봐. 왜? 네가 자꾸 내 옆에서 얼쩡대면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일단 안전하게 털을 지우자고. 다른 데 가서 울면 안 된다. 울고 싶으면 꼭 나 찾아와야 돼. 부족해 보여? 아, 취한다. 애교가 많네, 소주가. 너지? 소주에서 술 냄새가 나야지 왜 꽃향기가 나? 너 내가 사준 향수 뿌리지 말라니까. 이대로 있으면 되잖아. 넌 내 얼굴 보기 싫고 난 내 얼굴 보이기 싫고 그냥 이렇게 얼굴 가리고 냄새 맡으면서 예쁜 난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가 준 옷 못 전할 것 같다. 왜?
엄마가 못 오신대. 자기 아들이 아프대. 난 7년을 기다렸는데 수상하려고 한 것도 무대를 집착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문자 한 통으로 안심돼서 그러신가 보다. 널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더 안심돼서. 같은 날 만든 매주도 어떤 건 스케치하고 썼고 또 어떤 건 멀쩡하거든. 근데 멀쩡할수록 더 안 보게 돼. 그냥 둬도 잘 있겠지. 안심이 되니까. 분명 다시 보러 오실 거야. 지금은 잠깐 습기찬 매주를 보고 계신 것뿐일 거야. 이래서 술은 과하면 안 돼. 자꾸 이성을 잃게 되잖아. 애들한테 가봐야겠다. 패션쇼 준비 잘해라. 마지막 50번 나오세요. 문성대학교 박세건. 저래? 미주야! 강미주! 미주야! 정신 들어? 나 또 쓰러졌어? 앓고 있는 병 있어요? 공황장애예요.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럴까봐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옷 말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불안해하는데도 계속 쪼걱쪼걱만. 얘 파리 유학도 그래서 접고 온 거야. 작품 발표할 때면 되면 자꾸 쓰러지고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 넌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쪽팔려서 그랬다. 이러고 온 게 등신 같고 창피해서. 일단 병원으로 이상해서 검사부터 받아보죠. 보호자가 누구예요? 저요. 얘요. 한 분밖에 못합니다. 너랑 갈래? 자, 10분 뒤에 시작합니다. 내가 할게. 이제 곧 쇼 시작인데. 넌 난이 모델 서야지. 네가 가. 얘 불안해서 난 병인데 옛날부터 뭔 일 있으면 울면서 네 소매자락부터 잡았던 애잖아. 네가 가. 박세건, 네가 난이 모델 서.
뭐? 태연아. 오빠는 내가 더 죽이는 거 아는데 그래도 무대는 얘가 더 잘하잖아. 그래도 너 나보다 못하면 갔다 와서 죽는다. 알겠어. 넌 1조 내 계실 거야. 난 2조로 가볼게. 난이야. 네가 해. 뭐? 너 장난쳐? 나 네가 알던 무난이 아니야. 잘 봐, 이게 나야. 그래서 못해?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보고 무슨 모델을, 그것도 미주 보고 만든 옷을. 널 보고 만든 거면 헷갈렸어. 나도 처음엔 미주 옷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블랙을 썼는지 알아? 평범한 걸 좋아하는 너한테 어울리는 색이라서. 치렁치렁한 길이는 피자 냄새만 맡아도 마음 풀리는 네 성격이 안 어울릴 것 같아 싹둑 잘랐고, 스터드 장식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던 씩씩한 네 모습 때문에. 넥 라임 깊게 판 거? 네가 내 옆에 올 때마다 들리던 심장 소리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 옷이야? 네 옷이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 같은 애가. 너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 못생긴 애야? 안 이쁜 애? 너도 네가 안 이쁘다면서 왜 나보고만 이쁘게 봐달래? 왜 나한테만 나쁜 놈이래? 그러다 나 때문에 떨어지면. 못난 사과랑 예쁜 사과랑 똑같은 거라며. 똑같이 꿀 들었다며. 그럼 한번 보여줘봐. 못난 사과가 결코 떨이가 아니라는 거. 앞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평생 무대 뒤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한번 보여줘봐. 못난 사과가 결코 떨이가 아니라는 거. 대학생 패션 공모전 올해 최우수상은 문송대학교. 망했네. 망했다.
왕창 모아야겠다. 어떻게 피오나가 1등이냐? 난 뭐든 하기만 하면 한 번에 붙는 줄 알았더니. 야, 난 사람들이 내 파격적인 컨셉을 알아봐 줄 줄 알았다. 세상이 아직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봐. 에이, 더러운 세상. 잘 망했다. 다 망해라. 난 미주한테 가볼게. 같이 갈까? 아니. 미주한테 갔다가 다시 너한테 갈 거니까. 기다려, 넌.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반지로 만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 아빠는 네 엄마가 그런 반지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근데 네 엄마가 너 맨날 방구석에서 그의 그림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반지라도 꺼내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야 너도 낄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엄마는 반지가 있는데도 안 썼단 거야? 썼지, 딴 놈한테. 근데 그 새낀 떠났어. 내 얼굴 보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너한테 주기 전까진 한 번도 남자한테 끼워달랜 적 없었고. 그럼 아빠는 반지가 없는데도 이 얼굴이 고소영 심은하로 보인다고? 네 눈엔 그렇게 안 보여? 아빠한테는 네 엄마 매주 빚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던데.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빚었던 매주를 다시 본 소감이? 곰팡이가 아주 아름답게 피었네요. 황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하지마, 하지마. 늦었습니다. 어, 왔어요. 제가 얘네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매주가 못생겼다는 오명을 썼을까? 여기 오신 분들은 죄 자기 매주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 예뻐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예쁜 거겠죠? 네. 자, 이제 각자의 매주로 맛있는 간장을 담가볼까요? 네. 갔다 왔어. 반지 줘봐. 나 이제 반지 안 낄 거야. 줘봐. 싫어. 나 그냥 용모행 요걸로 살 거야. 그거 끼면 네 눈엔 내가 더 예뻐 보일지 몰라도 난 내가 더 미워진단 말이야. 상대가 아무리 박세건이라도 난 그냥 요걸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말을 짧게 하면 넌 아직도 날 좋아한다는 거네? 뭐야? 그 반지 빼고
이제 이거 끼라고. 이상하게 여자를 만나면 한 달을 못 넘겼어.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안 질릴까. 그래서 더 예쁜 여자만 찾아다녔는데 한 달을 넘긴 여자가 네가 처음이야. 전화번호 지웠다가 다시 찾은 여자도 네가 처음이고 여자 앞에서 울었던 것도 네가 처음이야. 넌 예쁜 여자만 사귀잖아. 네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 일로와. 오래 걸려서 미안해. 걱정 마. 내 딸이 안 이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나중에 결혼? 자, 하는 거다. 아, 잠깐만! 너 뭐?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껴보자. 네가 날 예쁘게 볼 마지막 기회 아니야. 딱 한 번만 껴보고 진짜 버릴게. 진짜지? 내 눈엔 예뻐.